박성호 씨. 오늘의 도밀리포터 김지유리우다. 네. 오늘은 도밀리포터로 인사드렸습니다. 네. 시작부터 예. 요망이네요. 리포터 이름이 요망진이 아닙니다. 네. 리포터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기억나요. 아주 열연을 펼쳤는데. 나만 오늘 요망지게 소개할 거야. 산천대신을 보장하고 잘 봐줬어. 그러잖아, 피디님 오늘 여기서 뭐예요? 시키면 다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저는요 자신감이 진짜 뿜뿜해가지고 여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 시켜만 주세요, 진짜. 진짜 다 잘할 수 있어요? 네. 진짜요? 네. 그럼 짜요. 네? 이 뭐예요 이거? 이거 카메라거든요. 카메라요?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잘하고 오세요. 화이팅!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보낸다고요? 화이팅! 뭐 잘할 수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시죠. 가자. 피디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잘하고 오세요. 너무 근데 활기차. 이야, 기대가 되는데요? 저 피디님이 이거 하나만 주고 가셨는데 뭐 잘해볼게요, 뭐. 할 수 있겠죠, 뭐. 우와!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PD님이 이거 던져주고 가셨는데요. 예.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요? 그럼 저도 하나 뭐 던져드릴게요. 이거 뭘까요? 나무 같은데요? 네, 나무요. 나무 같죠? 근데 이거 저 왜 주시는 거예요? 이거요? 여기 이쪽에 들어오면 꼭 이게 필요해요.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요? 글쎄, 선물도 되고요. 하나의 뭐 체험 도구도 되고요. 예, 또 좋아하는 친구가 이 속에 있어요.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그래,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거 주셨어요, 나무. 뭔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휘하나씩 늘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찾아봐야죠, 뭐. 근데 여기 되게 넓어요. 여러분, 여기 노루가 있어요, 노루가, 노루. 노루? 와. 오, 왔어요. 이거를 왜 주신지 알 것 같아요. 저 진짜 여기 노루 처음 봐봤는데 되게 멋있고 진짜 귀엽고 진짜 잘 먹네요, 진짜. 오, 근데 얘 진짜 힘 약할 줄 알았는데 진짜 세요. 덩치만 작지. 시청자 여러분, 여기 토끼도 있어요, 토끼! 토끼도요? 토끼! 와, 토끼! 에이, 이거라도 줄게. 자, 저도 옛날에 토끼 키웠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와, 시청자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서 말이 안 나오네. 아, 귀여워. 여기 뭐가 새가 있는데요. 이 딱따구리야, 딱따구리. 저 딱따구리 처음 봐요. 우와, 딱따구리. 저기 뭐가 움직여요, 저기 뭐가. 여기 진짜 귀여운 쥐가 있어요, 쥐. 세 마리가 한 통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뭐가 만져져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못 만질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솔직해. 안녕하세요. 제주 MBC에서 나온 더미니포터 김지율인데요. 네. 아까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좀 많이 아파 보이더라고요. 여기 자연생태공원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 생태공원은요, 야생동물들은 야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갇혀있는 거 보셨죠? 이 갇혀있는 거는 어떤 야생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갇혀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독수리도 그렇고 뭐 매, 참매도 그렇고 전부 날개를 다쳐서 자연으로는 못 돌아가는. 사람이 보호를 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치료보다는 여기서 보호하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서는 동물 보는 것 말고도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동물을 관찰하고 동물과 친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연 재료들을 가지고서 여기 오신 분들 간단하게 기념품 만들어가라고 만들기 체험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이런 곳이 있었으면 매주 왔을 텐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 곰이야! 선생님, 곰? 곰이래요! 곰! 선생님, 곰이래요! 곰! 선생님! 여기 곰이 나타났어요, 선생님! 여기 곰이 있어요! 어, 진짜 곰인데? 반달 가서 곰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요! 진짜 곰! 곰! 선생님! 곰! 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대표님이세요? 예. 어, 근데 예. 여기 아까 곰이 나타났거든요. 예, 진짜 예. 곰 맞아요? 진짜 곰 맞아요. 인형 아니고요? 인형이요? 인형치고는 좀... 진짜 리얼하긴 하던데 진짜 곰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면 제주도에 예. 오게 된 계기는 뭐예요? 계기는요? 아, 일단 개인이 그 키우고 있는 곰들이 우리나라에는 한 300여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법상 이제 개인이 키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정부하고 농가하고 NGO 단체들이 합의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합의하에 이 제주도에 가장 그 1번, 첫 번째로 오게 된 그 곰들이에요. 이게. 어. 그러면 여기 네 마리의 곰들은 제주도에 처음 왔잖아요. 예. 그러면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원래 지금 육지 어떤 지리산이나 이런 데 반달곰은 지금 동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때요 지금? 따뜻하죠. 그럼 바람이 불겠는데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애들이 동면을 안 오고 계속 겨울에 좀 나올 수 있어서 곰들을 직접 볼 수 있거든요. 오 대박 신기해. 어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네요.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예전에 그 동물농장 이런 데서 이제 용인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이 이제 제주도로 보내졌다고 해서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와본 거예요, 오늘. 네. 반달가슴곰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주도 귤을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너무 귀엽고 예뻐요. 네. 오늘 여기 와서 곰 봤는데 어때요? 어 처음으로 곰 봐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재밌고 이거 곰들이 되게 멋졌던 것 같아요. 재밌었죠? 네. 그럼 이참에 여기 청소를 할 시간이에요. 그럼 청소까지 하고 가실래요? 배설물들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좀 치우고 가는 거 어떨까요? 고민하는 중이에요 지금? 싫어요! 어 솔직히. 시청자분들 아까 반달곰 만나고 오셨는데 반달곰 만나실 때 유의할 점이 있대요. 첫 번째는 소리 지르면 반달곰이 놀랄 수 있어서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초콜릿, 사탕, 과자 같은 것을 곰에게 주면 곰이 병이 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돌, 나무, 딱딱한 것을 던지면 곰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던지면 안 되고 네 번째는 허가된 이외의 공간에는 출입하시면 안 돼요. 이곳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온 동물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주 도민 리포터 김지율이었습니다. 선천대 제주 생태공원 혼자 없어요.